그때 저희들의 무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맞아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분들이 계셔서 보람도 컸습니다. 항상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 분께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목소리가 더욱 빛나게 정말 아름다운 화음을 입혀주신 분이죠. 이분 덕분에 저희 노래가 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전재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전재희씨 축하드립니다. 전재희씨는 작년 발제곡만 15곡의 코러스로 참여하셨죠? 네, 여자애들의 라테르나, 트와이스의 세이엣, 오마이걸의 우리야기, 그리고 프로듀스 38의 경영효과 루머와 다시 한번 함께하셨습니다. 저는 코러서이자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재희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큰 상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상 받을 수 이렇게 상 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받고 더 열심히 가수들의 뒤에서 더 빛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분들 짧게 이름 조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친언니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와준 야미톤 팀 너무 사랑하고 친구 루이 너무 감사하고요. 현아 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미 너무 고맙고 또 아이들 소연이 우리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음악 더 즐겁게 하는 음악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